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요, 세상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수많은 연극들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복음을 담은 연극을 올리는 그런 극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어요. 네. 이 극장에서 올리는 연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연극을 보신 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기하는 이 배우분들조차도요, 은혜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아닌데 교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 특히 교회가 직접 할 수 없는 문화 선교를 교회 대신 전문적으로 감당하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서울시 대학로에 위치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문화예술 선교공동체 극단 광야와 함께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쏟아지는 거리, 대학로. 그곳에 복음으로 무대를 만들어가는 극장이 있다. 바로 작은 극장 광야. 2017년 대학로의 명소인 쇠떼 박물관 지하에 기독 뮤지컬 전용관으로 개관하고 2018년 극단 광야를 창단하였다. 작은 극장 광야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문화예술 선교사들의 사명을 가지고 척박한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개척해가고 있다. 이 시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시를 엮은 창작 뮤지컬 요한계시록. 현대인의 중독 문제를 유머러스하게 다룬 창작 뮤지컬의 전설 오마이갓스. 캐나다 장애인 공동체의 실화로 생명의 숭고함을 다룬 루카스. 극단 광야는 이런 주요 작품들을 통해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써내려가고 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좀 표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드라마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역사 뒤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하는 배우들의 헌신이 있었다. 또한 여러 문화예술계의 전문인들이 모여 그 나무 아래라는 복음 모임을 진행하며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극단 광야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극단 광야 윤성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 우리 2017년에 이 작은 극장 광야가 개관이 됐고요. 또 극단 광야까지 창단하게 됐어요. 네네. 어떻게 창단하게 됐고 또 광야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짓게 됐는지 네. 들려주시죠. 예,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대학로에 있는 기독 뮤지컬 전용관 작은 극장 광야인데요. 어쩌면 한국 기독 문화나 또 이 공연 사역자들한테는 참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독 연극이나 뮤지컬을 올리는 전용관을 대학로에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곳 작은 극장 광야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걸 하면서 문화행동 아들이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내놓고 또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또 하나의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네.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이 공연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대학로나 또 이 땅의 세속에 있는 문화가 많이 척박하잖아요. 네. 또 많이 피폐해져 있고 그런 거친 광야와도 같은 곳인데 이곳 광야가 그러니까 넓을 광자를 쓰는 게 아니라 빛 광자를 썼습니다. 아, 네. 그래서 빛으로 가득한 들판을 꿈꾸겠다. 그런 소망을 주셔서 이사야 말씀을 품고 저희들이 이곳을 작은 극장 광야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뮤지컬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루카스, 오마이갓스 네. 이런 공연들이 있고 네. 저희가 영상에서도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뮤지컬 공연에다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담았는지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작품은 종신문화예술 선교사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작품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작품은 창작될 때부터 복음을 가슴에 품은 그 생명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녹아져 있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복음에 아주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만든 선명한 목적이 있는 작품이죠. 네, 정말 은혜로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해야 하는 우리 배우분들이 단순히 직업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신앙 고백으로 무대에 선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대표님? 거의 230여 차례에 이르는 공연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그냥 공연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공연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는 단원들이나 배우들이나 또 오퍼레이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안내를 하는 스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서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공연 전에 항상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세를 가다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량을 뽐내는 존재로서는 이 무대에 서기가 참으로 어려운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얼굴 표정 하나만 봐도요. 네. 벌써 이렇게 환하고 은혜롭고 말이죠. 네. 아 정말 네. 굉장히 선교적이고 말이죠. 선교사 같다는. 네. 네. 굉장히 아주 표정들이 네. 너무 밝고 네. 좋은데요. 네. 우리 극단 광야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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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동체 극단 광야에서 배우 세 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극단 광야의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연예인의 꿈을 꾸고 살다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극단 광야의 뮤지컬을 통해 주님께 인도되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장한얼 형제입니다. 저는 1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였고 그때 저의 믿음은 교회를 가야 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헌금해야 된다 뭐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많이 놀랐었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러실 수 있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 동생이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어야 되고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근데 그 원망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학생으로서는 해선 안 되는 술과 담배 같은 일탈들로 그 감정들을 달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더 없어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식으로 가족들은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대학 입시와 성적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중에 제 꿈을 쫓아서 전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될 줄 알았거든요.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이제 입성하게 됐고 대학로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것도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품을 쉬지 않고 겹치면서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찾아옵니다. 정말 무력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리를 다쳤을 뿐인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때도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제야 뭔가 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땐 이상하게 제 마음에 무엇인가 본질적인 마음을 주셨고 여태까진 저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드렸었지만 그날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죽어도 안 돼요. 저에게 조력자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공동체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고 얼마 안 가서 신기하게 루카스라는 공연을 보게 됩니다. 이곳 광야 극장에서 한 공연이었고 루카스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울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생각했어요. 이거야. 난 이 공연을 할 거야. 난 이 공연을 하기, 여태까지 주님께서 나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기하게도 얼마 안 있다가 이 광야 극단 광야의 1기 오디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게 됐고 이곳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웃고 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일단 제 안에 제 모든 게 다 변화됐다는 것, 정말 성경책 한 켠에 놨던 그런 그 성경책을 제가 꺼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 제가 주권 잡고 아직도 살아있는 죄인이지만 매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이 광야에서 아직 시작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지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상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야 생활이 허니문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정말 깊은 곳에 생각했을 때 이 광야에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기쁨은 그렇죠. 네, 전혀 느끼지 못했을 그 기쁨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니문. 허니문의 시간을 가져보면 야, 이 기쁨이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네. 그렇죠? 그 기쁨을 이제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기쁨으로 아마 또 공연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은혜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형제님이 뮤지컬을 하실까 궁금한데 네. 대사나 노래 한 구절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혼돈하고 공허한 땅 어둠은 깊음 위에 위대한 왕 샤다이가 큰 왕국을 세웠지. 말쿠트 샤마임 찬란한 왕국. 말쿠트 샤마임 너무나 완벽했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여기까지. 다르네요. 정말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 형제님 그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이 찬양을 들으시고 그 고백, 그 찬양이 내 고백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가 허니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허니문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허니문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믿음의 고백이 좀 이렇게 시들해지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도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사실 허니문 기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냥 기쁘지만 않은 게 제가 마주하면서. 네네. 허니문이 조금 지나가는 것 그렇군요. 같은데 네네. 이때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에게 정말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길을 저희 광야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아트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싸워 나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허니문을 다시 회복하는 걸 저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간증하실 형제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백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길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는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형제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사람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은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안의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극단 광야에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무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미연 자매입니다. 저는 하늘 비전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교회를 다녔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린이 전도협회에 일을 하고 또 섬기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원을 오게 되면서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고 대회만 참석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뮤지컬 요한계시록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때 뮤지컬 요한계시록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복음 특강 시간이 필수적으로 주어졌는데 무척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죄의 덩어리인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죽기 싫은 거예요. 죽으면 세상 성공과는 영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그랬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속임의 생각들로 제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 아니, 주님을 기다린 적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아직 세상에서 못 해본 거 많은데, 못 누려본 거 많은데,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기다린 적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더 선한 내가 되려고 하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사는 존재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사는 이 삶을 끝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인이었던 이 삶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제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30살인데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지금까지 하는 연주나 공연 같은 것을 보러 오시지 않았어요. 경상도 분이신데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했어요. 주님이 아버지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복음을 듣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아버님이 이 공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버지가 오시는 날 제가 아버지께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사람한테 박수 받고 싶고 또 이 저의 이 죄된 자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공연 예배는 주님만 드러나야 할 공연 예배인데, 주님 저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저 잘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이, 그때 큰 그 이슈가 되는 하나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인도의 한 고립된 섬에 고립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대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바로 화살에 맞아서 살해당하는, 순교를 하는 그런 기사가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 기사가 생각이 나면서 나 이 자리 서 있는 거 그 선교사님처럼 지금 선교지에 와서 모습은 다르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지, 오늘 이 자리에 그때가 매진돼서 꽉 찼었거든요. 거기 앉은 그 영혼들, 오늘 복음 들으면 앞으로 평생에 한 번도 복음 못 들을 수 있는 영혼들 주님 보내주셨는데,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나 지금 그 순교하신 선교사님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여기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적은요, 어떤 병고침을 받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그 기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근데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분들도 다 우리가 끼와 열정을 달란트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런 내 안에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간증이 은혜가 됐는데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분들이 다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무대에 서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분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서세요? 주님은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그 주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매님 오늘 너무 귀한 간증 들려주셨는데 최근에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으시다면 같이 나눠주시죠. 저희가 뮤지컬 오마이갓스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쉼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행기 밑에 구름이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을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진짜 폭신폭신하겠다,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을 텐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구름이 이제 걷히면서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겠구나. 세상에서 정말 수십억 하는 높은 빌딩도 그리고 뭐 진짜 비싼 외제차도 이렇게 작은 점도 안 되게 이런 가치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근데 저는 이것이 전부인 양, 이 세상 가치가 전부인 양 그렇게 이 세상 것에 목을 매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비행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높은 그 수십억 하는 높은 빌딩도 이렇게 점만한데 저는 점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사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런 가사의 내용의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 배우분들의 우리 선교하시는 마음 그대로 전달되는 찬양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금 주님께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모두가 다 눈물로 고백을 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십자가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매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뮤지컬 배우의 꿈을 펼치지 못해 절망할 때 극단 광야를 만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며 뮤지컬 배우이자 예배자의 길을 걷고 있는 김재강 형제입니다.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 20살 때까지 이공계열 공부를 하면서 20살에 지구환경과학과라는 전공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창조론에 관해선 전혀 모르고 다윈의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 같은 것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유혹하고 강요하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가기 위해서 연습에 불참하는 지체들을 욕하고 마음을 어렵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와중에 제 삶에 하나님께서 염예은이라는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이 친구는 저와 복음과 상관없는 관계로 대학 동기로 만나서 그냥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랑 조금 달랐던 게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영혼의 실이 묶여있는 친구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그래도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스스로의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더 낮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면서 오디션을 아예 보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서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 연락이 오죠. 뭐 하고 있냐 요즘에 무슨 오디션 떴더라 무슨 오디션 떴더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나 안 될 거야. 지금 이런 상태로는 어디에 나갈 수 없어. 너무 창피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지 않게 되니까 그 연락들도 점점 이제 제가 피하게 되고 그렇게 피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대인 기피라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차를 얻어 타게 됐는데 스승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원래 교회에 다니지 않았니? 그래서 네 원래 옛날에 조금 다녔습니다. 한번 마음 되면 나와봐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되게 오랫동안 울림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이 시작됐고 그 와중에 예은이는 제가 왜 오디션을 안 보는지 알고 있으니까 오디션에 관한 얘기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루카스라는 작품을 다음에 시작할 것 같은데 오빠가 어렵지만 이 오디션을 꼭 봤으면 좋겠어. 그래 뭐 한번 공고문은 볼게 했는데 이제 제가 막 집에서 부엌에서 프로필 촬영해가지고 이력서 쓰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루카스가 시작됐고 복음특강이 시작됩니다. 나한테 소망 없음을 알아야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때 처음 그 소망 없음이라는 말이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음악을 틀고 자신의 죄를 나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죄 고백을 쓰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죄를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창피해서. 그 모습을 근데 제가 보니까 아, 이런 모습이 소망이 없는 거구나. 내가 사람 눈 무서워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생각해도 나쁜 죄를 많이 지어놓고도 아직도 사람 눈 무서워하고 정말 하나님 눈 안 무서워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찬양을 하나 듣게 됐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딱 꽂히면서 제가 원래 눈물이 정말 없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게 순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데 여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여러분들 혹시 붓 서예하는 종이 아시죠? 한지나 습자지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 주변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이 그 종이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왔는데 제 주변이 그렇게 복음으로 젖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였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재강 형제님 그 대학 시절 때부터 친구셨잖아요. 그러다 지금 이 역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객석에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싶은데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네, 네, 그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보니까 진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제가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재강 선교사님이 너무 은혜로 네. 여기에 계셔주셔서 제가 잠깐 이제 죄된 유혹에 빠지거나 이제 나쁜 생각을 할 때 재강 선교사님 보면은 그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네.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같이 영원히 함께 사는 네,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 예은자매가 좀 사람된 마음으로서는 포기를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네. 크게 키우셨어요 지금. 네, 너무 장성하게 잘 키워내셨는데 네. 정말 이렇게 혈기왕성한 청춘들이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귀하고요. 우리 형제님 하셨던 공연이나 하실 공연 중에 어떻게 선보이실 만한 대목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럼 앞으로 할 요한계시록에 제가 또 사탄의 역할을 맡아. 세상에, 세상에 너무 귀한 역할. 네. 네. 미리 보시고 네. 저한테 유혹 당하시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라고 네.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넌 아무 문제 없어. 라우디게야. 넌 부족한 게 없어. 라우디게야. 우리가 받은 이 물질과 축복이면 라우디게야. 너 아무 문제 없어. 라우디게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네. 점점 더 앞으로 하실 공연이 기대가 되고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탄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네, 발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공연을 하는 배우로서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예배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삶이 어느 직업을 가진 그 직업인들이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말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우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형제님과 또 예은 자매님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광야의 배우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말씀으로 정말 회복되고 십자가로 은혜를 경험한 분들답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과 또 간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맞습니다. 너무 은혜로웠고요. 대표님. 네. 아우, 은혜가 넘쳐 흘렸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당연히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물론 제가 나이도 많고 신앙의 경력은 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간증한 지체들의 모습에 비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네, 귀한 시간이었고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참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극단 광야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이 지체들이 일기 단원인데요. 올해 12월까지 작년부터 18개월 동안 하나님께 서약하고 문화 선교사로 헌신한 지체들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저희들은 물론 문화행동 아뜨리에서 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자아가 괴멸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죽어가는 그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우들의 고백처럼 그냥 대사를 외우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고백한 게 자신의 어떤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아가 무너져 가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곳 작은 극장 광야에서 1년에 4편의 작품을 기독 뮤지컬 레파토리라는 제목으로 올리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또 봄에 올라가는 루카스, 여름에 올라가는 오마이갓스, 가을과 겨울에 올라가는 더 북이라는 뮤지컬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던 작품인데 총 222차례,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네. 그렇게 공연 예배를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이 공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단 광야와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 광야의 광야 이름으로 제가 이행시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소개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여러분이 한번 광야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문화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 야외이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소망을 품은 공동체가 바로 극단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대표님과 극단 광야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